고난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 땅에 희망을 싹틔우던 1953년. 제가 태어날 때는 1인당 국민소득이 50여 불에 불과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무려 540배의 성장을 이룬 세계 13위의 대한민국. 그러나 아직 만족할 수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의 문제, 또 민생의 문제, 우리 국민들한테는 더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길을 찾아가는 정겨운 우리들의 선택. 정우택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고 엄정한 잣대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바로잡은 정우택 의원. 그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고, 당 최고위원을 거쳐 국회 활동의 중심이 되는 정무위원장에 오릅니다. 우리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에 첫발을 디딘 것입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의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대내외적인 국제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정우택 의원의 바람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놀라운 대한민국은 됐는데 올바른 대한민국은 아직 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되고요. 또 모범을 보여야 되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등을 즐겨주고 잘 못하는 정치에 대해서는 도태시키는 무서운 힘을 발휘해 나갈 때 이 대한민국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종 수상으로 그가 만들어가는 올바른 대한민국이 아름답고 창조적이며 행복을 나누는 대한민국임을 인정받았습니다. 2006년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목표로 민선 4기 도지사가 된 그는 작지만 강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경제특별도를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을 말할 때 유일하게 희망을 내다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신념을 믿지 못했습니다. 경기도가 14조 1000억 원을 했는데 우리 충북은 2년에 14조 2000억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공무원들이 전부 피식피식 웃었어요. 좀 모자르는 지사가 와서 지금 헛소리 하는 게 아니냐. 그로부터 2년, 약속했던 14조 원을 뛰어넘어 16조 원을 돌파했고, 결국 24조 원의 기업 유치를 이끌어내면서 충청북도를 경제특별도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4년간 매일 약 165억 원을 유치한 놀랄만한 성과였습니다. 기업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산업단지를 닦아야 돼요. 민선 3기까지 12년을 걸쳐 19개 조성에 그친 산업단지를 4년 만에 무려 29개를 조성하고, 직접 발로 뛰며 기업을 유치해낸 그가 있었기에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 처음으로 지방세를 381억 원 청주시에다가 냈습니다. 이제 그 경제특별도 유치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누가 뭐라 해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정우택입니다.
국정 수행의 기본기를 갖춘 청년 정우택. 국민을 향한 길을 가겠다는 순수한 신념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논밭을 4년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정말 4년이 힘든 기간이었지만 제가 가장 최선을 다한 4년이 아니었나. 그리고 지금의 제가 정치적인 입지를 형성할 때까지 그 기반이 된 것이 바로 그때 그 4년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 재선에 실패했을 때도 그는 국민들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택시 운전을 할 때 택시 기사들하고 만나보면 그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요. 또 시민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가장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진인사하면은 그다음에 대천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또 확신을 하나 가졌습니다. 도지사가 아닌 도민의 팔, 택시 기사가 되어 더 큰 깨달음을 얻은 정우택 의원. 그는 언제나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초선 의원 시절 IMF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국민들을 위해 정성스런 차트까지 만든 사람. 토론을 통해서 좋은 말씀도 듣고 국민을 배려하고 국민을 참여하게 만든 사람.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길을 열어온 정우택 의원. 지금 이 순간에도 늘 국민들 속으로 달려가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이 펜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현장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는 또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행복을 나눠왔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꿈을 꾸는 정우택 의원의 대한민국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해수부 장관이 된 정우택의 눈앞에 떠오른 얼굴. 모델이 저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도 법학을 공부하시고 행정부에 들어가서 장관하시고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저도 그 코스가 법학을 공부하고 행정부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에 이어 국회의원을 거쳐 한중 어업협정 체결과 수협 정상화를 이루어낸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충북 도지사까지 정치 3관왕을 달성한 정우택. 원칙을 지키는 데 앞장서며 국가와 국민을 향한 길을 걸어온 정우택 의원. 처음으로 법에다 여야 합의하에 이번에는 청사 건립에 대해서 국비전화했다고 법에다 명문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시행이 제대로 지금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폭발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게는 변함없는 소신이 있습니다. 많은 낙서를 하면서 제가 만든 좌우명이 이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 제 소신과 철학을 갖고 제 나름대로의 그 길을 가다 보면 뭐 어떤 데 손해볼 때도 있겠지만 그 길이 결국은 올바른 길이 아닌가. 자기 소신을 지키며 걸어온 정치 인생 25년. 늘 푸른 청년 정신으로 소통의 달인이 된 정우택. 정치는 인내인 것 같아요. 그것을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저는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의견이 있지만 그것을 다 끝까지 들어주고 그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내 생각은 이래서 같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서 소통과 행복을 찾아내는 정우택 의원은 국민통합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다음에 시대 정신은 저는 분명히 국민통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패권주의가 정산이 되려면 이제는 중부권에서도 정치 사적으로 봐도 이제는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냐. 국민 통합적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중부권 대망론을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만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G7까지도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향한 중심, 정우택. 우리는 정우택 의원의 큰 꿈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한 발 더 도약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요즘 경제가 영 좋지 않으니까 좀 지역 경제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워킹맘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좀 더 편안하게 맡길 수 있게 저희 소상공인들이 현재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또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그래서 대통령 한번 해보셔야잖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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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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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가 국민 행복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고 든든한 지도자가 되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고 더 큰 대한민국 창조에 책임을 다하기를 열망합니다. 우리들의 선택. 정우택과 함께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합니다.